삭제해야 돼요. 안 돼요. 저 행복을 왜 삭제를 합니까? 네. 알칼람 배달앱 삭제. 지금 덜 시킨 거예요. 차라리 언니 이거 몇 개만 빼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간헐적 단식이 원래 그 시간 안에 아무것도 잘 먹어. 다이어트 나중에 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거죠. 이게 어디에 들어오는 거지? 너무 맛있지 않냐? 양손에 들고. 행복해요. 방송은 유튜브 채널 네, 네. 방송은 했는데 그때 피자랑 네. 치킨이 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 제가 못 먹었단 말이에요. 나 그게 한이 돼갖고 지금 한이 돼갖고 내가 지금 먹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간식을 하고 계시네요. 중간 중간 간헐적 폭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영희야,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빙수를 후식으로 준비한 매니저. 이미 고칼로리 식사를 마친 양혜승의 선택은? 결국 빙수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그녀. 피자 치킨에 이어 빙수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는다. 간헐적 폭식인 줄 알았더니 지속적 폭식이네요. 바로 누웠어요. 어떻게 저장하는 중이시죠? 이제 드신 거는. 먹자마자 눕는다. 아까부터 졸리다고 하셔서. 누워서 소화를 시키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본인만의 소화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깜짝아. 아, 잘 가르친 것 같아. 똥구멍만 나오잖아. 미스코리아 양혜승 씨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이곳은 인터넷 생방송 현장인데 과연 닥터 지바고의 문을 두드린 주인공은 누구일까? 진심으로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나와주시고. 네, 네. 아니 나는 마지막 승부를 난 알고 있거든. NBC 네. 그 드라마. 딴 때는 근데 왜 박수 안 쳐? 나 소개팅한다. 아야 샵다 기분 빡. 젊었을 때는 이런 스타일 아니었습니다. 아니 날씨가 미스코리아였잖아. 어쨌든 우리가 원래 미인대회 나와서 수상도 몇 명 있고. 아니 대변기 스타일. 아이고 저런 걸 찍어가지고. 와. 특정 영역 있으시군요 진짜. 미스코리아. 네, 미스 코리아. 예, 네, 지금은 이제 미스터 코리아로 이제 미스터 코리아로 이제 거의 대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 아, 나 맨날 살 뺀데. 근데 잘 안 빠져. 난 그게 궁금해. 어디 안 보는 데서 먹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같아. 안 먹어도 안 과연 누구일까? 보십시오. 아니 근데 어떻게 외쳐 외쳐. 미쳤나봐 그런가봐 왜 자꾸 머뭇거려 와 먹으려고마자 약속하지 파워풀한 가창력의 소유자 양혜승 시원한 노래 그리고 아주 쭉쭉 뻗는 가창력이 매력적인 분이죠 양혜승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참, 안 빠져. 제가요, 진짜 안 해본 다이어트 없거든요. 선생님, 저 눈매 봐. 너무 콕콕 찔러. 근데, 안 해본.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얘기하는 게 느껴져. 저희 시중에 이런 다이어트도 있다 하는 건 다 해보셨다는 거예요. 다 했죠, 저는. 아. 그 안 해본 다이어트 정말 없고, 막 다이어트가 안 되니까 제가 문을 두드린 거죠. 우리 실장님. 맛이 됐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지켜보시기만 하시는데요? 넘어가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난 내 자신과의 약속이야. 몇 시 이후로 한번 먹어? 8시 이후로요. 8시? 네, 제가 좀. 나 9시 이후에 그 매일 먹었잖아. 아니, 그거를 끊은 지가 언젠데? 음식의 유혹을 참기 위해 결국 자리를 피하는 양혜승. 아, 오, 그래도 저거를 이겨내시네요. 맛있겠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간헐적 단식인데요. 나름 제 나름대로의 그 시간 패턴을 맞춰서 제가 그거를 좀 하고 있죠. 살은 안 빠지는지 모르겠네, 나 진짜.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남들은 간헐적 단식하면 막 쫙쫙 빠지고 그러는데. 다음 날 그녀를 다시 찾아간 제작진. 예쁘라.
아우 졸려. 아우 졸려. 여기는요 안무 연습실이에요. 댄스. 아, 근데 무대에서 네. 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안 하시긴 하는데 저희가 웬만하면은 좀 오셔서 얼핏 노인정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해야죠. 해야죠. 맨날 하는 거 해야지.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는 거야. 발 스텝을 같이 안 하시는데요? 아니, 저는 안 움직여요 거의. 뭐 다 같이 하면 노래가 안 돼요. 정말 아니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세게 하죠? 터보야. 아 터보야? 에어컨을 쐬다 말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그녀. 이번에 이마에 한번 붙여. 그녀가 꺼낸 것은 파스? 연습실에 올 때부터 목 뒤에 뭔가를 붙이고 있었는데. 난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붙이는 거 보수야. 더위를 많이 타시는구나. 저 진짜 많이 타요. 막 공연장 가잖아요. 분장들 막 하잖아요. 전 진짜 다 흘러 좀 이상하게 난 땀구멍이 열렸나 봐. 인터넷 방송 때도 유독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녀. 막 진 빠진다 그러잖아. 땀을 많이 흘리고 좀 지치고 막 그러면 진 빠지는 느낌 들어요. 저기 뭐야 뭐 시켜 배달 음식. 어머 어떻게 다 시키자. 뭐 떡볶이도 있고. 이거 막 종류별로 다 시켜야 돼. 나는 쫙 깔아놔 이제 잘. 나 다이어트라면 배달앱을 삭제해야 돼. 안 돼요. 저 행복을 왜 삭제를 합니까? 다이어트라면 배달앱 삭제. 지금 덜 시킨 거예요. 차라리 언니 이거 몇 개만 빼드릴게. 아니야. 너 간헐적 단식이 원래 그 시간 안에 아무것도 잘 먹어. 다이어트 나중에 하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거죠. 이게 어딨죠? 너무 맛있다, 그냥. 양손에 들고. 행복해요. 방송을 유튜브 채널을 네. 방송을 했는데 그때 피자랑 네. 치킨이 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 제가 못 먹었단 말이에요. 나 그게 한이 돼갖고 지금 한이 돼갖고 내가 지금 먹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간식을 하고 계시네요. 중간중간 간헐적 폭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빙수를 후식으로 준비한 매니저. 이미 고칼로리 식사를 마친 양혜승의 선택은? 결국 빙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그녀. 피자 치킨에 이어 빙수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는다. 간헐적 폭식인 줄 알았더니 지속적 폭식이네요. 바로 누웠어요. 어떡해요. 저장하는 중이시죠? 이제 드신 거는. 먹자마자 눕는다. 아까부터 졸리다고 하셔서. 누워서 소화를 시키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본인만의 소화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 양혜승 씨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정확한 원리는 일정 시간 일부러 인위적으로 단식 시간을 만들고 나면은 그 시간에 우리 몸에서 체지방 분해가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쉬운 상태로 바꿔놓는 것인데 이거를 악용해서 간헐적 폭식을 하시는 거죠. 아이고. 식사를 하시는 기간에도 정확하게 다이어트 식단을 지키셔야죠. 그리고 단식 시간 정확하게 지키시고 그러면 분명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체지방이 늘어날 때 보통 피하지방이 먼저 늘어나는데 피하지방은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질병이 생기고 나쁜 지방은 아닌데 질병 비만이 시작되는 도미노 현상의 1단계. 지방, 여기에 쌓이면 위험하다. 지방 도미노 1단계는?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 2.2배, 당뇨병 발생 위험 2.1배 높이는 지방의 도미노 1단계는 내장 지방이에요. 내장 지방. 건강을 해치는 지방 도미노의 시작, 내장 지방. 내장 지방이 넘쳐나면 간과 같은 장기 곳곳에 지방이 쌓인다. 양혜승 씨는 지방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지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진행해봤다. 과연 그녀의 간 건강 상태는 어떨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신체 활동도 하시다 보니까 간 수치 자체는 정상입니다. 오, 다행이네요.
근데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 간 수치가 정상이라서 나는 정상이다 건강하다 이게 아니죠. 네. 이게 다른 장기들이고 여기 이게 간이에요. 네. 여기 보면 하얗게 보이죠. 네, 눈 네. 내린 것처럼 너무너무 하얗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방간이 심한 상태다. 너무 심해가지고 간이 지금 하얗게 보일 정도입니다. 양혜승 씨가 단순하게 그냥 뭐 체중이 늘었다 이게 아니고 온몸에 지방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내장 지방도 이미 있을 가능성이 네. 크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장 지방도 가득 차서 그래도 또 지방이 남으면 지방 여기에 쌓이면 위험하다. 지방 도미노 2단계는 근육 기능 저하, 관상 동맥 협착 위험 10배, 당뇨병 고지혈증 발생 위험을 높이는 거군요. 지방이죠. 근육지방? 근육지방이라는 네. 거예요. 이건 근육 또 처음 지방. 들어보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이 약해지죠. 네. 네, 그 공간을 파고드는 성분. 결국 지방인 거예요. 이 근육 그 빈 공간에 지방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난 참 심각하네.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되겠죠, 이 지방이. 아, 거기 다 차면 또 다른 그렇죠. 데 가요? 네. 아이고. 어디를 몸에 가. 지방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최종 종착지인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방, 여기에 쌓이면 위험하다. 지방 도미노 3단계. 바로 혈관 지방. 아, 혈관 지방. 혈관 지방입니다. 이 문제가 뇌혈관에서 생기면 바로 뇌졸중이고요. 심장혈관에 생기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비만하다고 내가 보기가 싫으니까 살을 빼겠다가 아닙니다. 체중 감량을 하시면서 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중성지방 수치 그리고 혈당 수치가 얼마나 다 정상화되는지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다이어트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장 지방을 거쳐 근육, 혈관까지 온몸에 차곡차곡 쌓여 치명적인 질환들을 유발하는 지방 도미노. 지방 도미노 관리가 시급한 그녀를 위한 다이어트 처방전을 준비했다. 살 빼신다고 하니까 좀 살 빼는데 독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대요. 그렇죠. 독소. 독소를 뺄 수 있는 운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예요. 생수병으로 체내 독소를 배출한다? 제가 오늘 양혜승 씨에게 처방전으로 드릴 운동은 바로 이 생수병 두 개로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우리 몸의 커다란 림프절 중 하나는 겨드랑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겨드랑이에 생수병을 낄 거고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앉아줍니다. 하나, 둘, 하나. 약간 스케이트 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분들은 벌써 하고 계시는데? 스케이트 타는 것 같아. 양혜승 씨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해야 될 분은 안 하고 계시고 안 해도 되는 분이 하고 계시는데 안무에 이런 동작을 넣으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 싫으니까 저렇게 돈이 많이 가니까 운동 더 하셔야죠. 나는 내가 마음에 딱 그 이렇게 운동하는 거 싫어해요. 다 핑계입니다.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해야지 저는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핑계대는 환자 정말 힘들어요. 언니 근데 이거 하실 때 음악 틀고서 춤추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나가 잘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운동에 집중해보는 양혜승 씨. 조금씩 동작이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된다. 이거 운동 괜찮네요. 근데 겨드랑이가 아프긴 아프다. 그러니까 겨드랑이 아픈 게 선생님이 그거잖아. 여기 네. 이거 림프를 자극시킨 데잖아. 네네. 네. 그래서 틀어놓고 하니까 즐겁네요. 아주 좋아요. 고칼로리 음식을 대체할 음식 처방도 준비됐다.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다이어트 요리를 알려줄 김선영 요리 연구가. 혈관 건강에 좋은 양파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리를 활용한 첫 번째 요리. 양파가 지금 이렇게 납작한 게 있고 이렇게 길다란 게 있어요. 네네. 요게 암양파예요.
암양파. 이게 네. 순양파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네네. 우리가 오늘 할 요리가 네. 이것보다는 요 요리 이 양파가 더 유리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양파 안에 담은 속재료가 흐르지 않도록 틈새가 좁은 수양파를 사용한다. 이렇게 빼내고 요거를 밑에다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머,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고기를 넣어서 시중에 판매하는 훈제 오리를 활용하는 초간단 요리. 여기다가 이제 파프리카도 조금 넣어주고요. 네. 영양고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여기 안에 넣을 때 서로 이렇게 엉겨 붙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양파 그릇에 속재료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간 조리하면 끝. 저거 먹는 건가요? 주시나요 저거? 네. 신당을 가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봤는데.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 네. 하나 드셔보시고. 뭐, 아름다. 쫄깃쫄깃한 그 식감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야채, 이 파프리카. 수분이 나오니까 네. 그 조화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혈관 지방을 관리하는데 좋은 식품으로 보여요. 좋은 음식으로. 왜냐하면 양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알린, 조리 과정에서 이제 알리신으로 바뀌는 이런 성분들이요. 항산화 작용도 하죠. 콜레스테롤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결과적으로 혈관의 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리 같은 경우에도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게다가 포만감도 많이 주고 뭐 이런 방법이라면 혈관 지방을 관리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요리는 샐러드. 새우에 각종 채소들을 넣은 평범한 샐러드 같은데. 지금 이게 플레인 요거트예요. 네. 네. 평범한 샐러드에 흔한 요구르트 드레싱? 사실 요구르트 드레싱 속 거뭇거뭇한 재료에 비밀이 있었으니.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역인데 요구르트에 미역을 넣는다? 변비라든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또 여기에 들어있는 미끌미끌한 알갱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나쁜 거를 몸 밖으로 잡고 빠져나가요. 오, 미역과 요구르트 색다른 조합인데요? 특이하네. 그 알갱산 성분이 요구르트하고 지금 같이 만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효가 더 잘 돼요. 미역 요구르트 드레싱에 포도씨유를 넣고 섞어주면 완성! 체내 독소 배출을 돕는 메뉴 미역 요구르트 샐러드의 맛은 어떨까? 와 드리킹까지 미역이 들어가면은 약간의 그 비린내 미역 그 비린내가 날 것 같은데 네. 안 나. 간헐적 단식이라 해서 그 시간 안에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드시고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바래요. 네, 선생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양혜생 씨가 만들어온 요구르트 미역 샐러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정말 맛있어요. 이건 맛있어요, 진짜로? 네, 미역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미역을 좋아하긴 하는데 맛있다. 근데 확실한 건 진짜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굉장히 흔한 비주얼인데 맛은 맞아요. 처음 먹어봤어요. 아니, 그냥 샐러드는 막 다 채소 식감만 있는데 이게 쫄깃쫄깃 씹히니까 맛있네. 샐러드를 먹는데 마치 미역 냉국 막 이런 걸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자주 해 먹어요. 요즘. 근데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이게? 제가 봐도 진짜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미역에 미네랄 중에 셀레늄이 많아요. 셀레늄이 항산화 작용을 할 때 아주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지방간을 빼거나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미역의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들이 몸 안에 비타민 A로 변하면서 항산화 작용도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그러니까 다이어트나 이 혈관 지방을 빼는 데도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도미노랑 이제 멀어져야 돼. 막 튀기고 다녔어. 고난도 동작으로 시선을 끄는 사진 한 장. 깜짝아. 사진 속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의 한 필라테스 센터를 찾아갔는데 모두가 날씬한 몸매를 뽐내는 상황. 이 중 사진 속 주인공은 누구일까? 저 잠시만요. 혹시요 SNS에서 요 사진을 봤거든요. 요 동작이 되시는 분 계실까요?
고난도 동작에 도전하는 첫 번째 후보. 저 동작이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가 봐요. 그렇구나. 오, 된 하루사슴처럼 된 것 같아요? 아, 저 정도로 활처럼 휘는 건 안 되는군요. 이분이다. 와. 아, 강사시구나. 현재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지선 씨. 그런데 언뜻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찌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는 이제 보면은 몸이 좀 이렇게 잘 붓고 순환이 좀 안 되는 편이거든요. 독소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 체질인 것 같더라고요. 잘 붙는 체질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는 그녀. 설상가상 임신과 출산으로 체중까지 증가했다. 보통 간이 안 좋으면 많이 피로를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체중이 이제 좀 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가 간경화증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해서 저도 관리를 좀 그쪽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름 다이어트를 했죠. 다이어트를 하며 15kg 감량 후 10년째 유유 현상 없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 중인 그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속 건강도 괜찮을지 검사를 진행해봤다. 이거 봐야 됩니다. 겉으로만 말랐지 실제로는 안 건강한 분들도 있거든요. 간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던 그때. 어? 배 한번 볼록하게 보세요. 복부 지방이 많으면 그러니까 췌장처럼 이제 몸의 뒤쪽에 있는 부분은 좀 추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 볼록하게 안 해도 굉장히 잘 보이시네요. 아, 그럼 지금 내장 지방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체계나 그대로 보인다는. 아, 교본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잘 보이시는 편이에요. 갸우뚱하셔서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되게 안 좋은 줄 알았어. 어떻게 이렇게 좋지? 이런 표정이셨군요. 그런가 봐요. 현대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지? 이건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네. 원래 지방간이 있으면 혈관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횡경막 쪽 여기 윤곽이 뚜렷하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방이 초음파를 투과를 못 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으세요. 네. 네. 부럽다. 혈액검사도 전 항목 모두 정상 수치 안에 들어왔다. 몸매 관리는 물론 몸속 관리도 잘하고 있는 최지선 씨. 그녀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 아침에 운동 기구가 많이 운동하는 거를 다들 좀 좋아해서. 아, 생활화 하시는구나. 권투 글러브 집에요? 복싱도 하세요? 아, 저희 아이랑 남편이 취미로 그냥 하고 있어요. 부인께서도 운동을 많이 하시군요. 저는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어요. 저는 요거. 네, 스타킹이에요. 아, 스타킹? 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먼저 이제 이건 하체 순환에 좋은 건데 내쉬면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내쉬면서 보통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맨몸 운동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런 스타킹 같은 간단한 도구만이라도 이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근육에 자극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관절을 돌려.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타킹으로 다양한 하체 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밴드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운동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하체 부종이 있거나 요즘에 의자에 많이 앉아서 현대인들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뒤에 근육이 많이 타이트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많이 이완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운동을 끝낸 후 허기를 달래줄 간식을 준비하는데 믹서에 우유와 함께 초록색 풀 같은 것을 넣고 갈아버린다. 대체 무얼 넣은 걸까? 독소가 많이 쌓이면 그만큼 살이 찌기 쉽게 되는 체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해독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걸 먹고 있어요.
몸속 해독을 돕는다는 이것은 무엇일까? 정체를 알려주겠다더니 갑자기 베란다로 향하는 그녀. 뭔가를 가리키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풀인데요. 아, 이거는 새싹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새싹보리? 네. 새싹보리라고 하면은 이게 커서 보리가? 네, 보리가 되는 거예요. 보리가 싹을 틔운 뒤 20cm 이내로 자란 어린 잎인 새싹보리. 기능성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새싹 채소는 다 자란 채소보다 최대 100배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새싹보리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싹보리에는 가바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가바 성분은 뇌 속에 많이 들어있는 신경 전달 물질로 다이어트 호르몬으로 불리는 아디포넥틴 분비를 촉진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근육량을 많아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아니, 그렇게 짧게 요약을 하시다니. 두 분 재밌네. 실제 다이어트의 인체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건강한 성인 남성 62명을 두 군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쪽 군에게만 새싹보리 추출물을 섭취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중성지방은 무려 한 10.4%가 떨어졌고 체중도 8.4%가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폴리코사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폴리코사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사탕수수, 쌀겨 이런 거거든요. 이 새싹보리의 폴리코사놀이요. 쌀겨보다도 160배가 많고요. 사탕수수보다도 12배가 많다고요. 이 폴리코사놀이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낮추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실제로 새싹보리 추출물을 8주 동안 인체를 대상으로 섭취를 시켰더니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16.8%나 낮아지더라.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새싹보리를 집에서 키울 때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주면 된다. 뿌리까지 같이 먹어요. 뿌리가 좋다 그래서.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새싹보리의 뿌리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뿌리까지 먹을 경우 더 다양한 영양분 섭취가 가능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디론가 향하는 최지선 씨. 나 왔어요.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식당. 요리사에게 봉지를 건네는 모습이 익숙한 듯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저희 남편이에요. 아, 남편이요? 네. 남편은 네, 요리사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부분을 되게 좀 잘하고요. 요리도 잘하고. 아,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되게 말라 보이시는데? 관리를 해주시나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와이프가 관리 운동을 가지고 저는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어서 같이 관리하고 아유, 팀 좋네요. 서로 관리를 해주며 다이어트를 돕는다는 부부. 그런데 점심으로 선택한 메뉴가 칼로리가 높은 파스타? 기름에 볶아서 소스에 면을 넣고 졸여서 만드는데 볶지 않고 비벼서 비빔면처럼 만들어서. 맛있겠다. 치킨 스테이크까지. 와. 입맛을 자극하는 파스타와 치킨 스테이크의 조화. 여보, 왔어? 마무리로 파스타에 뭔가를 뿌리는 남편. 응? 이건 뭐예요? 새싹보리요. 새싹보리? 네, 분말로 된 거예요. 어머? 가루가 먹기가 아무래도 편하다 보니까 네, 이것저것 음식에 같이 첨가를 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새싹보리 분말이 황토색을 띠는 이유는? 그러게요, 색이 초록색이 아닌데요? 뿌리까지 함께 넣어서 갈아가지고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와, 맛있겠다.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다이어트 식단, 새싹보리 비빔 파스타. 새싹보리 추출물이 혈당도 낮춰줄 수 있고 다이어트도 도움이 된다.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울 실험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와. 먼저 한번 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탄수화물 억제 효과요? 네, 식빵이죠. 이게 전형적인 살찌기 쉬운 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양쪽 접시에 양쪽에 소화 효소를 넣고 한쪽에만 새싹보리 추출물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식빵을 넣고 36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식빵이 분해가 돼야 되죠. 네. 우리 몸의 소화 흡수가 잘 돼서 많이 드셨을 때 살이 찌게 만듭니다. 혈당도 높게 만들고. 그런데 소화 효소를 넣은 곳에는 오! 빵이 망가졌는데 새싹보리를 넣은 곳에는 그러네? 그대로 남아있네요. 네. 빵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파스타와 함께 곁들여 먹을 또 다른 요리를 준비하는 남편. 오늘은 햄버거를 만들 거예요. 햄버거요? 네. 햄버거요? 햄버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이어트 할 때? 햄버거요? 햄버거요? 네. 방금 양혜승 씨 표정 보셨어요? 봤어요? 비만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받는 고칼로리 햄버거. 살 안 찌는 햄버거. 살이 안 찌는 햄버거가 어디 있어요? 빵 대신 양송이 버섯을 사용해서 햄버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 맛있겠다. 그건 약간 한입거리 같은데요? 그렇죠.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양송이 버섯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주는데 양송이 버섯은 단백질이 풍부해 손상된 간을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소스는 양파로 만든 드레싱에 새싹보리 분말을 섞으면 끝! 버섯 안쪽에 소스를 바른 뒤 재료를 싸 완성한다. 맛있겠다. 이런 것만 잘 배우면 이제 양혜승 씨가 도미노를 멈출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들만 나오네요. 그걸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살과 함께 잃었던 건강을 되찾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산다는 그녀. 맛있다. 지금처럼 계속 건강하게 몸매 유지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날씬한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50대도 60대도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하면서 평생 노력하려고 내 몸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해요. 새싹보리와 새싹보리 가루를 활용한 양송이 버거가 저희가 이것까지 한 번씩 다 먹어볼까요? 아니 근데 그냥 보면 진짜 빵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섯으로 야. 행복해요. 맛있어. 좋은데 진짜? 뭐라는 거야? 한 입에 쏙 넣으셔야 맛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에이 고기가 안 들어가는데 무슨 햄버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기 맛이 나. 네. 몰라 나요. 양송이 자체에서 뭔가 그 고기 같은 맛이 나면서 새싹 자체도 어떤 맛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먹는 쪽으로는 두려움이 없으세요. 뿌리 식감이 너무 좋은데 이게 그냥 네. 진짜 보리 알을 씹는데 더 쫄깃쫄깃한 느낌이에요. 그래요? 사례자분이 간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새싹보리에 사포나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간 해독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도시킨 쥐한테 네. 투여를 했더니 간 손상 지표인 ALT라는 성분이 대조군 대비했을 때 1.8배나 개선되고요. 중성지방도 24%나 개선되더라. 이런 보고도 있었어요. 새싹보리는 파종하고 나서 7일 전후 때 드시는 게 가장 좋대요. 그 이유가 7일 전후 때가 사포라닌 성분이 가장 높습니다. 더 기른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포라닌 농도가 더 낮아져요. 사포나린이 새싹보리 분말로 본다 그러면 100g당 한 최대 151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한 10g 정도, 티스푼, 2스푼 정도를 드시라고 하는데 네. 먹는 식품을 건조한 거니까 많이 드셔도 별 문제는 없어요. 뭐 다만 임산부, 수유부, 원래 좀 병을 특정 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늘어난 살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체험단이 모였다. 저도 허리 수술하고 나서
살이 한 10kg 이상 넘겼지더라고요. 혈압약 먹어야지, 고지혈증 먹어야지, 그리고 무릎 통증은 이제 발목 아프죠. 거의 한 30kg가 불어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지방간, 네, 그 일반인보다 수치가 높아가지고. 체험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여러 가지 비만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영선 씨다. 그녀의 바람은 단 하나. 다리도 좋아지는 건 진짜 뭐 남을 게 없지요, 저야. 살을 빠지다 보면은 약도 끊겠죠. 확인 결과 그녀는 현재 심각한 고도비만 상태였고 겉보기엔 표준 체형 같아 보이는 이동규 씨 또한 고도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에 시달리는 김금희 씨는 비만. 이미영 씨는 고도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 전 지방 도미노의 종착지인 혈관 상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혈관 지방 감소가 시급한 상황. 이들을 위한 닥터 지바고의 처방전은 해독 다이어트를 돕는 유산소성 근력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몸속 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남편과 함께 사진을 보는 김금희 씨. 50kg도 안 됐지, 이때만 해도. 오. 과거를 회상하며 의지를 불태워 본다. 당신이 좀 도와줄 거야? 도와줘야지, 뭐. 아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남편. 냉장고 속에 가득했던 온갖 간식들을 과감하게 정리 중이다. 이거 맞아, 실패하면은 그러니까 다이어트 앞으로 하지 마. 그럼 하나 집으셨어. 그때 그거. 내가 하나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생각보다 먹지 마, 그럼. 몰라서 좀긴네 그래. 먹자, 너. 평소 떡이나 빵 같은 간식에 길들여진 입맛 개선이 절실한 상황. 단백질 파우더에 새싹보리 분말, 그리고 단호박을 넣어 빵을 만들었다. 아, 단호박 빵? 밀가루와 버터, 설탕이 안 들어간 빵. 아유, 남편 입맛은 어떨까? 이건 먹기가 그리 썩 좋진 않은데. 지금은 태세 전환 타이밍.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대로 먹어야 돼. 뭐 땅. 유일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고기 자주 구라 소리 좀 하지 마. 동영상을 켜놓고 처방전 운동을 하려는 김영선 씨. 그런데 이건 무슨 자세? 정확한 동작을 확인한 뒤 다시 시작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다리를 꼬으셔야죠, 뒤로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적응해가는 그녀. 점점 자세가 잡히는데. 아, 못해. 체험을 하며 식단을 건강하게 바꾼 김영선 씨. 샐러드 채소에 무설탕 요구르트와 새싹보리 분말을 뿌려 가벼운 저녁 식사를 대신한다. 수확스름하고 새콤하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식단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한편 좀 더 다양하게 새싹보리를 활용하는 사람들. 이미영 씨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토마토를 된장찌개에 넣어 먹는데. 토마토 된장찌개 맛이 굉장히 특이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새싹보리 분말을 뿌려주면 끝. 평소 즐겨 먹는 생선은 구이 대신 찜으로 요리해 새싹보리를 얹었다. 질색하던 아들이 반응은? 운동이 한창인 이동규 씨. 아, 이분은 호스가 매일 뛰시는 분인데요. 시원한 물로 갈증을 달래려는데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손까지 떨려온다. 새싹보리 물이야. 시원해. 이거 방금 전 아빠 토트트랙 선수 같지 않아? 처방전 운동까지 마치고 다시 마라톤을 시작하는 그. 아, 잘 달리시네. 불과 며칠 전에 비해 상당히 안정된 자세로 운동 중인 김영선 씨. 이제 제대로 하시네. 얼굴에 맺힌 땀방울만큼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에 의해 반강제로 체험에 합류하게 된 남편.
중심이 안 잡혀. 언제 비틀거렸냐는 듯 금세 운동에 적응하고 의지를 불태우지만. 예다야, 좋은 게 아니다. 괜히 아빠도 배를 빼야겠다. 이자 하나. 다시 강제 소환. 하나, 둘, 빨리 해. 하나. 서서히 녹초가 되어가는 남편. 나 잘하지? 됐어. 체험 종료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체험단 전원 체중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 대부분 건강에 치명적인 혈관 속 지방도 감소했음이 확인됐다. 체험 기간 동안 림프절 순환이라든가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주는 유산소성 근력 운동을 한 것, 또 간과 혈관 해독 그리고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여러 식품들을 섭취한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